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128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신기원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 누구누구 감독, 한국 무슨 영화에 신기원을 열었다. 네, 새로운 기원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췌장 인슐린 세포의 유전자 신분증, 당뇨병 치료에 신기원을 열까. 뭐 이런 이제 신기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새로운 역사가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새로운 것이 붙었다는 게 이제 신기원이다. 네. 기원에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원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기다. 그렇죠. 서기. 서력 기원을 줄임말이다. 단기다. 단군 기원을 줄임말이다. 또 불교 관련해서는 불기가 있다. 이런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기원이라는 말을 보면 기는 별이기다. 별이. 별이가 무엇이냐? 네, 어떤 그물이 있는데 그물의 맨 위쪽에 코를 이렇게 꿰맨 것이다. 그래서 줄였다, 또 풀었다 이렇게 되죠. 흔히 조랙이라고 할때그맨 위에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원은 어떤 원이다. 네, 벼리기는 이제 실로 만든 그물 같은 것은 실이다. 그래서 가는 실사가 붙어 있고 발음은 여기서 왔다. 몸기에서 왔다. 그렇죠? 어떤 원은 이제 가장 위라는 뜻이에요. 글자는 한일자의 우뚝할 오리예요. 우뚝하다는 것은 사실은 여기 아랫부분이 어진 사람인이죠. 사람의 어떤 발을 강조한 모양이다. 그 위에 사람의 어떤 머리라고 할까요? 우뚝 솟아 있다. 그 위에 또 하나가 있다. 이것은 이제 출발이 되는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다. 가장 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원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 역사 연대의 어떤 기준이 되는 해다. 어떤 연대의 기준이 되는 해다. 일반적으로 예수 탄생의 해를 그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기원 몇 년이다 하면 기원 후몇 년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원은 어떤 나라나 종교를 세운 해, 그첫 해를 기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대나 시기, 네. 유전공학은 인류 생활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을 기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기라는 것은 이제 별이 기라고 했습니다. 별이. 별이라는 것은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놓은 줄이다. 그렇죠? 그물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있을 때, 맨 위에 있는 걸, 요걸 코를 꿰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물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을 별이라고 한다. 네. 그래서 잡아당겨 그물을 오므렸다 폈다 한다. 조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일이나 글의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또 별이기인데 이런 말로 쓴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기강이란 말을 씁니다. 기강을 잡는다 할 때, 기는 가는 줄이고 강은 굵은 줄이다. 기강을 잡는다는 것은 그물의 위쪽 코를 이렇게 이제 잡아당겼다가 폈다 하면서 이렇게 조절을 한다. 그렇죠? 그때 바짝 당긴다. 기강을 바짝 잡는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기원이라 할때이 기는 이제 별이기인데 결국 이것은 실마리를 얘기한다. 실의 맨 끝을 얘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원은 이제 으뜸이다. 그래서 어떤 실마리가 되는, 으뜸 되는, 막 그런 기준을 기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분이 이제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만, 이러한 이제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그물 코가 있다. 그렇죠? 그물 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런 것은 별이 줄 강이라고 했는데, 자, 어느 것이 더 굵어야 될까요? 사실은 이쪽 부분보다는 위에 이 부분이 가장 굵어야 되겠죠. 가장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봤을 때, 기강이라고 했을 때, 기는 가는 줄이다. 강은 굵은 줄이다. 예. 여길 가는 줄이고, 여기 굵은 줄 하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렇죠? 이쪽 부분이 가늘게 되면 툭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이렇게, 줄을 다 모아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받쳐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굵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것을 기라고 했다. 이것이 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자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는 줄을 기라고 하고, 굵은 줄을 강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원이란 말이 실마리가 되는 으뜸이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어떤 역사 연대의 기준이 되는 해다.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시대나 시기다. 왜냐하면 실마리가 되는 어점이 되는 막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신기원이라는 것은 막 우리가 영어로는 막 뉴 에포크라든지 뉴 이어라든지 막 이렇게 씁니다. 새로운 기원이다. 또는 그것으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한다. 신기원을 이뤘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설명을 보니 획기적인 사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새로운 시대다. 획기적인 사실,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일어나서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획기적이라는 말을 우리 가장 가끔 씁니다만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획기, 획은 선을 긋는다는 얘기예요. 기는 어떤 기간을 얘기해요. 어떤 기간이 있는데 여기서 선을 그어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시대를 나눌 만한 것이 일인데 획기적인 일이다. 아무거나 보고 획기적이다 하면 안 됩니다. 한 시대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로 특별한 것을 우리가 획기적인 사실을 한다. 획기적이란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획시대적이라. 한 시대를 구분하는 그러한 일을 획기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제 새로운 신기원이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많은 기원들이 있는데 그걸 몇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서기입니다. 서기는 서력 기원을 줄인 말이다. 서력은 서는 서양이라는 뜻이에요. 동양 서양할 때 역은 이제 책력이다, 달력이라는 뜻이에요. 서양 달력으로 봤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을 서력 기원이라 한다. 이것은 기원 원년 이후를 얘기한다. 기원이 되는 시점에 이후를 서기를 한다. 주로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으로 하여 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서력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가 탄생한 해를 원년으로 삼는 책력의 기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1년이 되든, 0년은 없습니다. 지금 0년은 없는데 1년이 되든 어떻게 돼야 되는데, 예수가 언제 탄생했느냐? 그럼 서기 뭐 1년에 탄생했다든지, 1년 전에 탄생했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여기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잘못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원전 4년, BC 4년이다. 그렇죠? BC 4년에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학자들에 따라서 BC 4년이다. 또는 BC 7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가 태어난 것은 헤롯 왕때 태어났다. 헤롯 왕이 BC 4년, 기원 후 4년, 기원전 4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있다.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력이라는 것은 서양의 로마력으로부터 율리우스력을 거쳐서 오늘은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오력으로 계량이 되어서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태양력이다. 그것이 이제 서력이다. 그 서력을 기원을 한 것이 서기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서력, 서기는 기원 후를 얘기한다. 서력 기원도 이제 기원 후로 얘기한다. 서기 몇 년이라고 하면 기원 후몇 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기원 후라고 얘기한다. 영어는 우리가 AD라고 합니다. AD, 그렇죠? 라틴은 이제 말해서 왔다.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니. 네. 도미니는 이제 주라는 얘기죠. 우리 주님의 시대. 막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반대말은 기원전이 되겠죠. 그래서 BC라고 한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Before Christ에서 기원전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죠. 이것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주후라고도 한다. 주라는 게 이제 예수를 가리킨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막 주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 가끔 쓰는 그런 표시다. 그리고 다른 것도 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AH라든지 이것은 마호메트 기원, 기원이다. 이슬람역에서 쓰는 것이다. 안노 헤지라, 헤지라의 시대다. 그렇죠? 마호메트가 메카를 떠난 서기 622년을 원년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BCE라는 개념도 이제 낱말도 쓰인다. 이것도 기원전인데 원래 기원전은 BC예요. 그렇죠? 근데 Before Christ인데 여기에서는 Common Year로 해서 이게 이제 C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종교적인 색채다. 비종교적으로 하자 해서 종교적 색채를 띠는 BC를 대체하는 낱말로 영어로 BCE라고 한다. CE라는 것은 이제 영국의 성공회다. Church of England. 예, 영국의 성공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서기는 Common Year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는 서기 이외에도 세계에서는 가끔 이런 것이 쓰인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대종은 서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AD. 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단기란 말을 예전에 썼죠. 이것은 단군 기원이다. 단군이 태어난 해 기준이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위네요. 단군이 즉위한 해인 서력 기원전 2333년을 1년으로 하는, 원년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기원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사용을 하다가 196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단기를 쓰지 않고 서기를 쓰고 있다. 그렇죠? 단기와 서기를 환산할 때는 2333년을 제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불교 관련해서 이제 불기라고 쓰죠. 불가에서 쓰는 연기인데 석가모니가 열반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태어난 해가 아니라 열반한 해. 돌아가시네. 기원전 565년부터 시작해서 이때가 이제 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씩 끊어서 기로 계산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합니다만 기원 그렇죠? 그리고 신기원이란 말을 생각을 하면서 서기, 서력기원, 단기, 예, 단군기원, 불기 이런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